회사 친구를 오늘 회사 친구들이랑 여기 여의나루 한강공원에 왔는데요. 제 회사 친구들입니다. 혹시 아시죠? 많이 봐서 친구일 것 같은데. 그 여기 뉴페이스 저희 브랜드실 같이 일하고 있는 정지수 사원님입니다. 저희 이제 밥 사러 가볼 텐데요. 오늘은 신전 떡볶이랑 맘스터치 먹어보려고요. 더울까요? 그거 없나? 그 이거 흔들림 보정해주는 거. 그건 고급장님. 대욱 씨는 방송 출연 1년에서 여유로운데 지수 씨는 저는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아직 적응 중입니다.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반가운 얼굴이에요. 윤영 씨 오랜만에 하나 TV에 나와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네 명 다 모여서 저희 이제 돗자리 깔러 가려고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윤영 씨. 아저씨가 사이다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더라. 네 명이서 마시는데 누구니까요? 아 젓가락 이거 반씩 자를까요? 아! 오? 왜 젓가락 두 개야? 2인분이어서. 아 2인분인데 사이다가 4개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구나. 잘못 시킨 거야. 휴지가 없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내가 휴지 있는데. 아껴써야겠다. 맞아 이거 1인당 한 개씩이어서. 아니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오 안 더웠어요. 다행이다. 잠깐만. 윤영 씨 먹을 때 제일 앞에니까 한 번씩 이렇게 햄버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저희 협찬 아니죠? 아니에요.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노출해주세요. 그래, 협찬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미래 협찬을 위해서. 사이버거로 내겠어요. 사이버거를 먹어볼 거예요. 협찬이 오늘 그날까지. 지금보다 짧아. 뭐가 중간 맛이고 뭐가 순한 맛인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 신의 떡볶이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거의 오늘 어디 행사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저녁에 운동 가야 돼. 양심적이신가요? 저는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오, 너무 왜냐면 양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양심적이고 맞아.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맞아. 근데 연연하지 않는다. 오늘 제일 연연하네. 제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닌가? 기차가 가고 있어. 여기로 쭉 가면 이거 그거잖아. 침착맨이 하는 게임. 여기로 쭉 가면 내 아들이 묶여있어. 옆으로 가면 내가 모르는 사람 한 5명이 묶여있어. 모르는 사람 5명? 그건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뭘 밟아야 돼?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 5명을 밟아야 된다? 그건 당연하지. 모르는 사람 5명. 모르는 사람 5명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아니 봐봐, 내가 말했잖아.
네 아들이랑? 브레이크 망가진 거 아니었어? 우리 사람 다섯 명. 아, 브레이크 뭘 밟아야 되냐 그랬잖아. 나 뭘 밟아야 되냐고 했잖아. 어, 브레이크 밟아야지. 그럼 옷이 있으면 당연히 브레이크 밟죠. 같이 하고 가지고 가면 되지, 이제. 그치. 떨어져 있는 사람도 다시 찍고. 벌써 30분이요. 자, 이제 꺼볼까? 어, 오래 돌렸겠다. 아, 그럼 안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안녕. 아, 그거 하지 마. 그냥. 와. 정말 진짜 떡볶이.